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플라워 꽃 용돈 박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워 용돈 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소재는 초팜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있고요. 그리고 라넌큘러스와 이렇게 색깔대로 있어요. 카네이션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석죽이라 할 수도 있고 패랭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박스 종류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명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제가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태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라워 용돈 박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품이 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샵을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갓 창업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자, 저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면은 스트로폴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스트로폴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은 이쪽에 프로폼에 깔려 있는 스트로폴을 좀 잘라서 제가 안쪽에다 넣었어요. 넣고 또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폼 종류를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맞추어서 잘라서 넣고요. 셀로판지는 프로폼보다가 조금 높게 올려놨어요. 꽃을 꼽다가 보면은 아마 물이 바깥으로 배어나올 수 있어서 조금 높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 이 자리에 있던 우리가 조화나 비누장미를 꽂아야 될 이렇게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작게 잘랐어요. 작게 잘라서 여기 넣었는데, 자, 이때 왜 이렇게 제가 했냐면은요, 기존에 있는 종이를 제가 또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있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지만은 뭔가 색다르게 뭔가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상품 나오는 거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봉투에다가 용돈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 담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속에다가 말아서 넣었어요. 넣고 이 부분에 제가 스티커를 한번 떼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떼고 나면은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붙이고자 하는 태그라든지 글자 문구가 있으면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얘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붙이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더 붙여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부분들을 어디에 가냐면은요, 속에다가 넣어서 제가 당길 거예요. 어떻게 당기냐면은요, 여기 구멍을 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죠?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죠? 항상 꽃을 꽂고 나면은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용돈들을 그대로 이렇게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봉투에 넣는 부분들을 말았습니다. 말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한 4장 정도, 5장 정도가 들어가면 딱 맞겠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거의 돈도 세팅이 됐고요. 이제 꽃만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화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줄을 세워버리면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생동감조차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꽂는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꽂을 건데, 어떤 식으로 꽂을 거냐면요, 제가 석죽을 지금 꽂고 있어요. 이 석죽을 꽂을 때 정중간에 제가 꽂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 석죽을 꽂는 이유는 지금 책상 자체가 조금 짙은 색이죠. 그래서 다른 색깔, 그러니까 핑크색이나 좀 주되게 이렇게 돋구어서 보여주고 싶은 색깔들이 있다면은 그 색깔을 더욱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색상들이 이런 색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용돈 박스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드리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카네이션 작업들이 좀더 어우러질 수 있겠죠. 끝부분에다가 제가 하나 넣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가깝게 한개더 넣어볼까요? 가깝게 여기서,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제가 라넌큘러스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라넌큘러스는 꽂으실 때 조금 대가 불펌에 꽂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대를 잘 잡으시고.
자, 대가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길이를 자를까도 참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뚜껑을 덮었을 때 꽃들이 눌리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짧게 들어갔고, 이 대가 조금 이제 약하기 때문에 꽃을 꽂을 때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선 자르기를 했고요. 기본으로 우리가 폼에 들어갈 때는 잎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꽃을 꽂고 나면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조금 시들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정이 위에 보여지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낮게 꽂아서 높낮이에서 표정을 연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라넌이 카네이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늘어 보이죠? 하늘하늘 그리는 실크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노란 색깔도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노란 색깔도 살짝. 높낮이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약간 높낮이를 두셔도 되고요. 자, 석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주 짧게 지금 자르고 있어요. 짧게 잘라서 자, 이런 부분들 잎을 조금 뗄게요. 조금 좀 떼시고 줄기 부분에만 잎이 없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조금 색감이 은은하게 있는 부분에다가 옆에다가 짙은 색깔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은은한 색깔이 조금 더욱더 은은하게 보이죠. 가녀려 보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새를 매만져 가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흰색 계열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아주 다듬하게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질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실크와 벨벳의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실크 천의 그 느낌이 이 라넌이라면은 약간의 벨벳 느낌들은 이 페랭이가 되겠죠. 그래서 실크 느낌이 더욱더 실크다워 보이려면은 약간 벨벳 천 옆에 있으면 더욱더 실크다워 보이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조금 부각시키고자 하시는 꽃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 자리에다가 조금 넣어주시면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 겹쳐서 제가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노란 색깔은 그냥 색감으로 제가 넣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약간의 색감으로. 자, 저 색감이라면은 전체적인 느낌에서 약간 화사한 느낌을 연출해주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살짝 넣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국화 같은 경우들도 같은 제가 오늘 핑크톤을 넣는데, 자, 얘들도 넣는 이유가 얘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보여져요. 자, 조금 낮게 넣지만은 조금 더 높은 곳 한번 넣을게요, 같이. 자, 꽃을 꽂을 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흩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아버리면은 꽃들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약간 조금 뭔가, 뭐랄까, 이렇게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돼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조금 높낮이가 똑같다 싶으면은 하나 정도를 살짝이 높여주세요. 이렇게. 높여주시고, 다른 게 낮아지시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 조금 뭔가 색달라 보이죠? 조금 아기자기하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약간 핑크톤으로 잡았습니다. 핑크톤으로 잡았고, 자, 카네이션을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팍 같은 경우들이 안개를 넣는다는 개념이라는 느낌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데, 줄기가 길기 때문에요. 요 부분들을 컷컷 하세요. 짧게 짧게. 이렇게 컷컷 하시면은 요 마디에 컷컷 하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짧게 나오죠? 짧게 나오면은 내가 활짝 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또 느낌 또 다르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손이 커서 못 들어가요 하는 개념인데 손이 커도 상관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젖히시고 원하는 자리에다가 또 살짝 또 넣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표정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조팝 같은 경우가 조금 부드러움을 연출해 줄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이.
그래서 주황 색깔도 살짝 넣어볼게요. 자, 주황 색깔도 네,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옆에 꽃들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주되게 보여지고 싶은 꽃들을 살짝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제가 이 부분에다가 살짝 감도 볼게요. 라눈큐러스와 카네이션, 그 다음에 거기다 카네이션을 좀 더 돋보여주기 위해서 석죽이 살짝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로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중심의 꽃들이 어떻게 돼요? 정중간에 가지 않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일단 완성을 하시고요. 제가 뚜껑을 살짝 덮고 리본 매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살짝 덮었어요. 그러면은 이 꽃의 모양들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돈 부분도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모습에다가 자, 이제 리본 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본은 우리 버터플라이 보호라고 하죠. 자, 자체 이런 박스에 요즘은 이렇게 리본이 나와요. 자, 항상 묶으실 때는 풀기 쉬운 사람, 선물 받는 사람이 정말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너무 강하게 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얘를 당겨주시는 거. 자, 우리 리본 매는 거 지난번에 십자 매기 할 때 한번 해봤죠. 네,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빵긋한 리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바짝 잡아당겨 주시면은 쉽게 풀러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용돈 플라워 박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거고, 또 상품화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마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